예,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게 됐네요. 자, 우리 문제집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 총설부터죠. 1번 문제,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요. 권리 변동의 모습은 우리 시험법이 이제 권리 변동부터니까 권리 변동의 모습부터 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의 모습은 처음 권리를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는 예를 들어서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신축자가 그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권리자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가 처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만드는 걸 얘기했죠. 원시 취득자가 영원히 권리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리를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취득하면 그걸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승계 취득인데 이 승계 취득의 모습이 크게 이제 둘로 나눠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눴고요. 이전적 승계가 권리의 하자, 제한까지 다 권리와 함께 권리의 하자, 제한까지 다 승계하게 되면 그걸 포괄 승계라고 하죠. 포괄 승계라고 하고 권리의 하자, 제한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개만 콕콕콕콕 찍어서 승계하는 걸 특정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괄 승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상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상속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하는 게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포괄 유증 이런 것까지는 나와도 답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데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특정 승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뭐 이런 정도 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설정적 승계다라고 하는 건 권리를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권리의 일부만을 떼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전부 승계가 되는 거고 이거는 권리의 일부만 승계가 되는데 그래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제한물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설정하는 걸 이야기한다.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있을 테고 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 유치권은 설정하는 건 아니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설정하는 건 아니었다. 자, 이렇게 설정적 승계가 됐고 그래서 원시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승계시켜주고 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 권리 소멸의 형태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걸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럼 다시 소멸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 중에서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인데 매매 후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그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권리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건 상대적 소멸이다. 이거 목적물의 멸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뭐 매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이거예요. 권리의 변경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권리의 변경은 권리의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 걸 주체의 변경,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걸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주체 내용, 그 다음에 방식의 변경이죠. 권리의 당사자가 바뀐다, 내용이 바뀐다, 그 다음에 권리의 방식이 바뀐다. 그래서 방식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게 더 맞겠네요.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당사자가 바뀌는 겁니다. 요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이다. 라고 하는 건 내용이 권리의 내용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수량적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양적 변경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질이 바뀐다 라고 해서 성질적 변경이다. 요거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이 수량적 변경은 설정적 승계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량적 변경이고요. 성질적 변경은
목적물이 멸실이 됐을 때, 목적물이 멸실돼서 이행불능이 되면, 그래서요, 어떤 권리가 불능 상태에 빠졌답니다. 이행불능이 되면 이게 뭘로 바뀔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 이거 권리의 성질이 바뀌었다. 물건에 대한 급부 청구권이 금전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성질적 변경 또는 질적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의 변경은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에요. 저당권이 순위를 승진한다. 그 다음에 임차권에 뭐를 갖는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항력을 갖는다, 없던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이라고 예를 들면 딱 좋겠죠.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가끔가다 요거 가지고 물어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요거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 간단하게 설정적 승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 승계취득이다라고 다 하지만 이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수량적 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설정하는 건 설정적 설정적 승계, 수량적 변경이라고 다 하지만 여기로 물어보거든요. 이걸로 바로 물어보면 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권리의 변동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걸 자꾸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진 않겠습니다. 자, 1번 권리 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이른바 권리의 상대적 취득이다라고 하는데, 취득 시효 이거 원시 취득이죠. 여기에 원시 취득의 유형을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원시 취득의 유형은 시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효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시효 취득, 취득 시효나 시효 취득이나 같은 말이죠. 신축 이런 겁니다. 무주물 선점, 이게 이제 어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상속 이러면 안 되죠. 상속 같은 경우는 승계취득이라고 딱 명확한데 상속을 원시취득이다 이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대충 시옷 발음 나는 거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도 했는데요. 그래서 취득 시효다라고 하면 이건 원시취득 맞죠. 또 상속으로 인한 권리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권리취득은 특정 승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상속은 포괄승계라고 돼 있죠. 저당권의 취득은 이른바 권리의 이전적 취득이다라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겠네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면 이른바 권리의 성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권리의 성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요거네요. 요거 질적 변경이요. 또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건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매매 정도. 주체의 변경을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틀린 거 찾습니다.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첨부 등은 원시 취득이다. 그렇죠. 거기다 시효자 들어가죠. 이 첨부는 시옷이 아닌데요. 첨부의 시작은 원래 시옷이었어요. 시옷이었다가 두 개가 첨가가 돼서 첨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옷으로 하겠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여서 머릿속에 기억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전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권리 주체의 변경이죠. 권리의 당사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의 변경은 대체적으로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 안 했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적 승계가 거의 권리의 주체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선택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승계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가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았습니다.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요 정도죠. 여기서 지금 두 문제짜리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원시 취득만 모아놓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효자 들어가는 겁니다. 시효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아, 매장물 발견이 나왔네요. 매장물 발견. 매장물도 발견하게 되면 타인의 토지 내에서 발견하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매장물 발견 하나 들어갔고, 부합, 혼화, 가공, 미음에 있는 거 있죠. 미음에 있는 부합, 혼화, 가공은 이건 첨부라고 합니다. 첨부. 원래 발음은 선부였다 이렇게
그냥 우리 억지로 갖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응에 있는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있죠. 거기 시옷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시옷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유자의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 자 A라고 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갑소유 물건입니다. A 물건이 A 물건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매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만약에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럼 뭐가 생겼을까요? 대금 1억 원 청구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A에 대한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이 청구권은 이 매매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매매를 또 다시 갑하고 을이 했답니다. 그럼 현재 A 소유물인 걸 갑이 다시 사기로 매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매매에 의해서 갑은 A에게, 아니, 갑은 을에게 A에 대한 물건 청구권이 생기고 또 을은 갑에게 대해서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건 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매매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채권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것들은 새로운 매매가 있을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다라고 해서 기역, 니은, 미음, 이은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 될 텐데요. 그러면 디귿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중에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상속도 시옷자는 들어가지만 상속이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이 상속이 근데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승계 취득으로요. 그다음에 사인 증여다라고 하는데 앞에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는 증여예요. 증여니까 이것도 승계 내가 내 물건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주는데 내가 죽으면 줘라. 이게 사인 증여입니다. 유증하고 비슷하긴 해도 승계 취득이에요. 그리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법률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설명 중 틀린 거 찾습니다.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답니다. 갑과 을이 여기다가 할까요? 갑과 을이 요거 이제 2억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2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매매 계약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우리 권리의 변동 이걸 지금 잠깐 보면서요.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권리 스스로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가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기본이론 수업할 때 잘 들으셨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걸 법률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률 요건.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의 변동 이걸 법률 효과다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불러서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표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적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여기다 적겠다라고 했고요. 그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물을 여기다 적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이걸 법률 사실 요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고 이게 법률 효과라고 불렀죠. 그럼 법률 사실도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적으면 되는 거죠?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에 의해서 갖춰지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부르죠. 이걸 법률 행위,
이거는요, 법률행위가 아닌 기타니까 그냥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 법률규정이라고 부르자. 법률규정이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법률효과라고 부르자.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 법률효과가 나타나고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사실에 의해서 법률규정이 갖춰지면 법률효과가 나타난다. 이해관계를 전부 다 무슨 관계라고 불러요? 법률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끔가다 법률관계, 법률관계 그러면 법률사실에 의해서 법률조건이 갖춰져서 법률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효과는 여기 두 번 썼네요. 법률효과, 이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자, 이건데요. 그래서 15번에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설명 좀 틀린 건데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요건이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또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건 법률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일종의 법률 사실이다. 갑이 을에게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게 뭡니까? 최고죠, 최고.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등 여기 이제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자, 뭐 그런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법률행위 별도로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이것도 뭐 법률사실의 뭐 개관이다라고 해서 우리 기본이론 시간은 잠깐 했는데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및 법률행위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12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정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굉장히 싱거운 문제가 답으로 됐는데요. 나머지 4개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해야 된다. 또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와 다른 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법률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나타날 때 뭐 준법률행위든 법에 정해진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똑같지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법에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준 법률 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것도 맞고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 행위의 요건에서도 한번 볼 텐데 법률 행위는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그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기타 다른 법률 요건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혼인합시다 라고 의사표시했다고 해서 법률혼인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또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혼인신고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소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반드시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사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 정도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번, 3번, 4번 정도, 2, 3, 4번 정도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런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정도는 됩니다. 3번에 다음 중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법률관계, 법률행위나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 아닌 거 한번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방을 하나로 무상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이건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사용대차 계약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뭐에 해당할까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겠죠. 예,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지금쯤은 이제 뭐 법률 행위는 그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면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는 어느 정도 돼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민법시험을 대신 쳐주고 사례금을 받기로 했다. 이거는 불법행위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입니다. 그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불법행위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금전 채무 대신에 자기 소유의 컴퓨터를 주기로 했다. 그래, 금전 채무 대신에 자기 소유 컴퓨터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 대물변제잖아요. 일종의 계약이죠. 갑과 을이 학교에 같이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인간관계예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고요. 이건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그래서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를 큰 틀에 집어넣으면 법률관계와 인간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큰 틀 속에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를 집어넣으면 이게 사람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법률관계다라고 할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률관계죠.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관계 이외의 관계를 인간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관계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요 관계 있죠. 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얘기는 의무도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4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같이 가기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 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한다. 저기 있는 표의 내용입니다.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한다. 좋습니다.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이 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 청구에 의해서 변제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다.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 이게 뭡니까? 최고죠. 최고. 최고는 이제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청구에 의해서 변제하는 것은 이행행위잖아요. 이행행위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자, 그 다음에 4번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이 되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은 일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같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생긴 게 법률행위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법에 정한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렇죠? 예, 성립요건으로 하는 거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가 아니라 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 부존재지 무효 유효를 따질 계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효 유효를 따지는 것이지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엔 아예 법률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 유효를 따질 계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하고 7번 문제가 이제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이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 중에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의무 부담 행위. 이건 이제 법률적인 게 효력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는데,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이행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은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행은 8월 1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 날 갑과 을이 한 행위가 뭐냐? 7월 1일 날 갑과 을의 약속은 7월 1일 날 갑과 을의 약속, 이날 이 약속은 오늘 말고 8월 1일 날 나는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한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을은요, 7월 1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8월 1일이 되면 내가 2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7월 1일 이 행위는 갑이 을에게 8월 1일자로 요거 줄 의무를 부담을 한 거죠. 을도 갑에게 2억 원을 주기로, 8월 1일자로 2억 원을 주기로 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의무 부담 행위는 의무만 부담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면서 2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을 주면서 갑에게 권리의 변동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하나 부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 채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 행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는 채권 행위를 이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행기에 가서 이행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처분 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처분 행위인데, 처분 행위는 여기서처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처분하게 되면 그걸 물권 행위. 물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처분하게 되면 그걸 준물권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처분 행위의 종류. 그래서 물권을 처분하면 물권 행위. 그다음에 준물권 행위인데, 조금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채권 행위는 행위자가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어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느냐?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A 소유 물건인데, 7월 1일자는 A 소유 물건이지만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까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행위 당시에는 매도인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8월 1일 날 이행할 때 처분 행위 할 때는요, 당연히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의 행위가 뭐란 얘기죠? 유효란 뜻이고, 이거는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없는 무권리자의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 행위는 이제 이런 정도,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6번에 다음 중 처분 행위로 볼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채권을 양도한다.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는 물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예요. 그다음에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건 채권을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니까 이거는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죠. 채무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 면제. 그다음에 전세권을 이전해 준다. 전세권 이전해 주는 것도 전부 처분 행위죠. 처분 행위고, 매매 예약이다라고 하는 거.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할 때는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 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처분 행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자 나중에 이행할 문제가 남으면 의무 부담 행위로서 채권 행위고요. 또 이행하고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거래할 게안 남으면 그거는 처분 행위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채권 행위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채권을 양도, 채무 면제, 전세권을 이전해 주면 더 이상 그 계약으로 인해서 거래할 게 없어지죠. 이런 거를 처분 행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7번에 볼게요. 처분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처분행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어요. 거래를 마무리 짓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성권 행사 등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형성권은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 법으로 정한 때 법에 정한 요건에 의해서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면 법률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 행사 요건이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렇죠?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 모든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물권 쪽에 가면요. 물권을 처분하면 공시해야 되는데 그 처분행위가 물권의 등기인도 등의 공시의 원칙에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준물권행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준물권 행위는 공시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준물권 행위 중에서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 채권도 뭐 지시 채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기명 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명 채권, 지시 채권,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배서해야 된다.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공시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공시하지 않아도 대항 요건을 당연히 갖추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에게만 통지해 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의 경우에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준물권행위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런 정도는 우리 시험범위와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9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